안녕하십니까. 이다희입니다.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 늘어 1,48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6일 1일 신규 확진자가 47명으로 줄어든 이후 일주일 내내 1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신호임에는 분명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의 잔불까지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경계태세는 늦추지 말고 오는 19일까지 더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 전국 교회를 중심으로 현장 예배가 늘어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길어진 거리 두기에 많이 지쳐 계셨겠지만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길목에 서 있는 만큼 모임이나 나들이는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유성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집계 대비 30명 증가한 1,480명입니다. 어제 집계보다는 신규 확진자 수가 소폭 늘었지만 그래도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명 안팎에서 움직이면서 점차 감소하는 모양새입니다. 날짜별로 보면 4월 2주 초 초반인 지난 6일과 7일 신규 확진자가 각각 47명, 8일엔 53명으로 소폭 늘었다가 9일부터는 39명, 10일 27명, 11일 집계에서는 3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공식 집계상에서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211명으로 평균 치명률 2.01%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치명률은 고령일수록 급격하게 높아져서 60대는 2.19%, 70대는 9.08%, 80세 이상에서는 21.26%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집계 발표 이후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대구 제2미주병원 확진자의 사망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 사망자는 67세 남성으로 기저질환으로는 조현병과 치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어제 신규 확진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수도권 확진자로 확인됐는데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이 계속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4명, 경기에서 9명을 포함해서 수도권이 13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경기도는 의정부 성모병원 집단 발병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한편 전날 확진자가 없었던 대구에서도 다시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북에서는 3명이, 울산에서는 1명이 각각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항 검역 과정에서는 6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발생 원인별로 신규 확진자를 다시 분류해보면 확진자의 40%인 12명은 해외 유입이었고 나머지 60%는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시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신의 확진자는 딱 600명, 전일 집계 대비 5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중 해외 접촉 관련이 4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자가 1명인데요. 해외 접촉 확진자는 강남구에서 1명, 양천구에서 1명이 확인됐는데 강남구에서 3명, 양천구에서 1명이 확인됐는데 모두 미국에서 입국한 경우입니다. 전체 자치구별 확진 환자 현황을 보면 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 강남구 확진자가 59명으로 가장 많고요. 뒤이어 관악구가 41명, 송파구 36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사망자는 2명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공식 집계 발표 이후에 구로구 만민중앙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또 확인이 됐다고요?
네, 어제 서울 관악구는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신도 중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악구 43번 확진자로 분류된 이 환자는 72살 여성으로 만민중앙교회 목사인 동작구 17번 확진자와 지난달 접촉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악구는 신규 확진자 가족 3명도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에서는 목사 사택에 근무하는 직원인 금천구 6번 확진자가 지난달 25일 최초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관악구 확진자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서울시 확진자는 최소 60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렇게 발생 원인 중에 또 살펴보니까 해외 유입 사례가 늘어나면서 방역 당국에서 추가로 대책을 내놨는데 이 정부 대책과 또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그제 오후 기준으로 해외 입국자들을 위한 국내 임시 생활시설은 모두 10곳, 전체 1,665실 가운데 81.7%가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하루에 130여 명이 국내로 입국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격리할 추가 임시 생활시설 2곳을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에 위치한 라마드 앙코르 김포호텔이 그제 먼저 개소했고 어제는 충남 공주에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이 추가로 개소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단기 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차원에서도 추가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관악구와 송파구는 해외 입국자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제부터 안심 숙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가족에게 최대 80%까지 할인 혜택을 부여해서 입국자는 자택에 혼자 머무르면서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그 가족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업소에 머무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숙박업소 측에서도 입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숙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에 대한 우려와 부담이 비교적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용 가능 숙소는 관악구는 우선 관악구 소재의 CS 프리미어 호텔 서울과 서울대 호암 교수회관, 구로구 소재의 쉐라톤 서울 디큐브 시티 호텔 등 6곳을 제공하기로 했고요. 송파구에서는 로사나부디크 관광 호텔과 딜라이트 호텔 등 2곳을 하루 5만 원에서 8만 원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항공권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서 호텔에 개별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서유선입니다. 네, 서유선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엔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구균진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투표에 대한 얘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총선 투표율이 저조할 거다라는 예상과는 달리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고치인 26.7%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1,1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미리 한 표를 행사한 건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우려에도 이 주권을 행사하자는 의지는 좀 뜨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이틀 동안 사전투표소에 다녀간 유권자들의 수는 모두 1,174만 2천여 명. 투표율은 26.69%로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보다 높은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5.8%로 가장 높았고 전북 35%, 세종 32% 선의 순으로 호남 지역의 열기가 좀 더 뜨거웠습니다. 서울은 27%대로 평균치를 약간 웃돌았고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대구에서도 24%대의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 전국 단위 선거였던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사전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거든요. 네. 따라서 이 같은 추세라면 이번 총선의 전체 투표율이 70%대를 넘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총선 투표율이 역대 70%를 넘었던 이 전례는 지난 1992년 14대 대선 때 72%를 보인 이후에 28년 동안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어서 이번 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몰리고 있고요. 네. 이번에 어쨌든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 배경에는 이 코로나19로 사람이 많이 몰릴 것으로 우려되는 선거일 당일, 15일에 좀 피하자, 그러니까 분산 투표를 하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어가자라는 차원의 심리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 정치적 관심이 더욱 커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여야 모두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코로나 관련 공약을 쏟아내기도 했고요.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어떤 정치권 혹은 어느 당이 이 사태에 대응을 담당할지 국민들이 직접 국가의 책임자를 뽑아야겠다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번 총선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이 거대 양당의 경쟁 구도로 흘러가게 되면서 지지층이 세대결을 이제 벌인 결과로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 높은 사전 투표율은 코로나19에 대한 극복 의지다. 또 정권을 심판하겠다라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막판에 이 무당층과 중도층을 누가 사로잡느냐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히려 사전투표율이 높아졌다는 결과도 눈여겨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마스크도 그렇고 평소보다 투표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을 다 감수하고 시민들이 투표하러 나왔다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일을 마치고 이제 동네에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네. 점심 시간대인 한 오후 1시경을 넘어서 찾아갔는데 이 사전 투표소가 마련된 동주민센터의 5층에서부터 1층까지, 그러니까 건물 바깥에까지 줄이 아주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네. 보통 주말 황금 시간을 투자해서 투표를 한다. 근데 또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좀 지치게 된다거나 좀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오히려 모두 좀 이렇게 들뜨거나 설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질서 정연하게 투표에 참여하고 또 선거 절차가 다른 나라와 달리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어린 자녀를 유모차에 태워서 나들이 나온 것처럼 투표에 참여한 그런 부모들도 있었고 또 연세 지긋한 어르신도 산책할 겸 나왔다가 투표에 참여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18세 유권자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좀 앳된 모습이지만 공부를 하다가 잠시 바람 쐴 겸 투표하러 참여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학생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좀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랄까요? 그런 소망이 좀 더 간절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고 투표하는 소회와 분위기도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좀 시민들의 그런 열망이 이번 총선 결과에 잘 반영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간 이제 교회 대부분이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지만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현장 예배를 보는 교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칫 교회 내 집단 감염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전국의 대형 개신교회 절반가량이 현장 예배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네. 또 부활절 방역, 교회 내에서의 방역이 앞으로 이 감염 확산세를 줄일 수 있을지 죄송합니다.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 등에 따르면 현금 규모가 큰 전국의 410여 개 교회 가운데 50%에 육박하는 200여 곳이 오늘 현장 예배를 진행할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만여 개 교회 가운데 2천여 곳 이상이 현장 예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는 광림교회나 연세중앙교회 같은 대형 교회들이 포함됐습니다. 경기도에선 4천여 곳, 대구에선 360여 곳 등에서 이 집단 현장 예배를 계획하고 있고 충청북도에선 1,200여 곳, 그러니까 충북교회 한 10곳 가운데 6곳이 현장 예배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감염 위험이 있는 대면 집회를 이제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반면 개신교계는 각 교회에서 나름의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이고 또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예배 참석자가 예상보다는 적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들면서 이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또 방역수칙을 어긴 교회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명령 등을 내릴 방침입니다. 네, 이 현장
신앙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곳이 많아서 참 우려스럽네요. 코로나19로 부활절 풍경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도 현장 예배를 놓고 지역 당국과 교회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미국 내 주요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단은 이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주에서는 이 예배에 제한을 하는 그 여부를 둘러싸고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몇몇 교회 목사와 활동가가 이 종교의 자유를 들며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캔자스주 같은 경우에는 이 부활절 예배를 제한하는지 마는지 이 여부를 둘러싸고 좀 정치적인 갈등으로도 번졌는데요. 네. 민주당 소속의 로라 켈리 주지사가 이 부활절을 앞둔 지난 7일이었습니다.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10명 이상의 신자가 참석하는 이 현장 예배를 금지하겠다고 하자 공화당 소속의 데릭 슈밋 주 법무장관이 이 주지사가 행정명령으로 예배 참석자를 벌할 수는 없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이 켈리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무효화시켰고요. 이에 따라 그 두 관계자 사이에 소송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해 이미 고발됐던 플로리다주와 루이지애나주의 목사들이 이 부활절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이들은 만약에 정부가 이 예배를 좀 금지하게 한다면 비밀리에 다른 곳에서라도 이 예배를 강행할 것이라고 선언해서 한 예배에 2천 명 이상의 신도가 참석할 것으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아이다호주에서는 한 목장에 이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예배가 또 개최될 예정이라고 알려져서 지역 사회 내에서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네요. 그런가 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절을 앞두고 신도 없이 미사를 진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바티칸에서는 부활절을 앞둔 금요일을 일컫는 이 성금 요일 예식이 정적 속에 진행됐습니다. 통상 수많은 신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됐었지만 올해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그리고 일부 고위 성직자, 성가대 등 소수의 그 관계자들만 참석했는데요. 보통 로마 콜로세움 인근에서 진행됐던 이 예식 장소도 성 베드로 대성당과 광장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그 장소가 바뀐 것은 첫 예식이 치러진 1964년 이후 아예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부활절 미사도 역시 일반 신자들의 참석 없이 온라인으로만 생중계될 예정이고요. 한편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 이탈리아의 한 마을에서는 이 교회 옥상에서 예식을 진행한 덕분에 또 주변 건물에 사는 신자들이 발코니에서 이 예식을 함께 지켜보는 방식으로 성금 요일을 보냈습니다. 독일에서는 많은 교회가 야외 주차장을 활용해서 신자들이 차량에 그대로 탑승한 가운데 예배 의식을 진행했고요. 1년 전에 대화재가 발생했던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도 성금 요일 미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이 프랑스 당국의 이동 제한령과 또 실내외 모임 금지 조치 등이 발동됐기 때문에 미사에는 대규교와 사제, 또 성가대 등 소수의 인원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부활절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절 모습 또 일상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 건 그만큼 확진자 수가 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불과 8일 만에 두 배로 증가한 건데요. 물론 국가별로 상황은 좀 다르지만 한때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주요 나라들에서는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국 정부는 그래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봉쇄 조치를 좀 연장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숨진 사람이 10만 명을 넘어섰는데 네. 이게 올해 1월 초 중국 우한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지 90여일 만에 이렇게 올라선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이 사망자가 하루 최고 10%씩 증가해서 누적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어선 지 불과 8일 만에 두 배로 껑충 뛴 겁니다. 로이터통신과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현재 시간으로 10일 세계의 누적 사망자는 10만 30여 명 에서 10만 300여 명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망자 10만 명이라는 수치는 1660년대 영국 런던을 휩쓴 런던 대역병과 비교할 만한 수치라서 또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대역병 당시 런던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10만 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로이터는 또 코로나19의 전체 환자 수를 161만 100여 명 정도로 집계하면서 치명률은 6%대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사망자가 이탈리아를 넘어서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국가로 올랐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11일 실시간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2만 100여 명으로 이탈리아의 사망자 수인 19,4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 의료보험 체계가 좀 제대로 잡히지 않은 문제 때문에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실시가 좀 어려웠던 데다가 또 병원 바깥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경우 이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등 때문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의 사망자 통계가 더욱 심화될 거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네. 한편 유럽에서는 이 감염의 둔화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유럽 당국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동 제한령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동 제한령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고 봉쇄 완화로 기울었던 스페인도 일단은 2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네. 포르투갈은 국가 비상사태를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했고요. 아시아에서는 인도가 지난달 25일부터 국가 봉쇄령을 발동했는데 이 조치를 2주가량 더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른 감염병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현지 시간으로 이제 에볼라 유행 종식 선포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 선포를 앞두고 새로운 에볼라 환자가 나왔다고 해서 좀 관심이 쏠리고 있죠. 끝난 거 아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저도 놀란 소식이었는데요. 네. WHO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원래는 에볼라 유행을 종식을 좀 선포할 이 계획이었지만 이 선포를 앞둔 사흘 정도쯤에 이 콩고 민주공화국 쪽에서 새로운 에볼라 환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AP, 로이터 통신 등 그 외신에 따르면 이 새로운 발병은 민주콩고 베니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베니는 역사상 두 번째로 치명적인 이 에볼라 발병의 진원지로도 알려져 있어서 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에볼라 관련 확진자가 이 최근 52일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WHO의 그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오는 13일 에볼라의 종식을 선포할 예정이었는데 신규 환자가 새롭게 발생하면서 이 에볼라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대한 종식 선언이 과연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 좀 이 부분이 좀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거고요. 에볼라는 지난 2018년 8월 이 민주콩고에서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2,200여 명의 사망자를 냈는데요. WHO는 이 코로나19에 앞서 이 에볼라 유행에 대비해 지난해 7월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참 걱정스럽네요. 또 에볼라도 문제지만 코로나19도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기 전에 바이러스가 개발돼야 할 텐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네, TBS 보도본부 구균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슈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내과 전문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며칠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한때 신규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설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안정세로 접어든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두 분은 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 지금 현재 그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상당히 효과를 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4월 1일부터 우리가 그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확진자분들이 꽤 있으셨거든요. 이분들을 저기 각 지자체에서 잘 관리하고 계셔가지고 추가적인 지역사회 확산이 이제 차단됐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3월 말경에 일본에 갔다 오셨던 한 분이 유흥업소 종업원과 접촉하면서 또 많은 걱정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외에서 갔다 오신 분들이 자기도 모르면서 이제 지역사회 확산시킬 수 있던 그런 숨은 복병 같은 게 하나 제거됐다는 의미가 있었고요. 이것을 보면 이제 해외 유입이 어느 정도 차단되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발생되는 것들만 잘 추적하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확진자 숫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문제는 이제 지금 어제 그제도 이제 우리가 부재자 투표를 했었고 오늘은 또 부활절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은 이제 선거가 있는데 이 모든 행사들이 상당한 밀접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영향이 한 1, 2주 있으면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제 이 1, 2주 동안도 이 상황이 유지가 되면은 우리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감소된 걸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원식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 입국자가 들어오면서 확진이 이제 늘어나니까 긴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루 1,000명씩 해외에서 입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뭐 격리 중이신 자가 격리 중이신 분 중에 80%가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이고 네. 그래서 5만 명 중에 한 4만여 명 정도가 이렇게 해외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 어떻게 잘 관리할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다만 주목하는 것은 재확진자입니다. 그래서 완치가 돼서 해제되셨는데 나와서 재확진자 이제 발견이 된 경우가 한 74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뭐 중증인 경우는 거의 이제 없는 상황에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최근에 완치돼서 해제되셨는데 사망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방대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어떻게 역학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좀 관건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뭐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좀 줄이는데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서도 이런 긍정적 신호의 비결이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는데요. 하지만 좀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쌓인 피로감 때문인지. 일각에서는 생활 방역과 등교 개학을 앞당기자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확진자 수가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게 되면 이제 해소되는 거 아니냐 싶어 가지고 저 피로증에다가 좀 활동을 적조 좀 하자라는 네. 이제 생각들이 나올 수 있죠. 더구나 지금 4월, 5월 정말 야외 나들이 하기 좋고 활동하기 좋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좀 이 생활 방역 쪽으로 전환하자. 그리고 등교 계약을 좀 앞당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정부 쪽에서는 방심은 이제 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게 집에서 관리 힘들고 또 워킹맘이시거나 이제 맞벌이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돌보는 게 참 어려우시기도 하죠. 특히 그렇죠. 고등학교 3학년생 같은 경우는 지금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네. 이것을 이제 뭐 연기를 하게 되면 학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참 어려움이 많으신데요.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이런 점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활절이나 총선 이후에 잘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생활 방역 쪽 이런 것을 좀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이런 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마땅한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거리두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거리두기가 실제로 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어저께 생활 방역의 연구에서 아마 그 일부 자료가 발표된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코로나19의 재생산 지수에서 한 명의 환자분이 한 서너 분 정도 뭐 세 분에서 뭐 두 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그 전파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한국의 재생산 지수는 0.8명까지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한 명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 수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아마 그 원래 그 자연적인 경과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그것은 바로 국민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 마스크나 손 씻기 같은 위생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생활 방역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일부 완화 조치를 하면 이 재생산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보다 한 반 정도만 두 배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4주 뒤에는 330명까지 환자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그 모델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환자가 발생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만일 이 정도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병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중환자실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이런 거를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이라든지 각 지역마다 병상이라든지 중환자실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다면은 생활 방역으로 전환했을 때 국민들이 좀 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병상을 많이 확보했는데 이게 병상이 비어 있는 병상이거든요. 비어있는 병상에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이제 비워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비워놓은 병상을 활용하지 않으면 또 이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약간 좀 이제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100개의 중환자실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하나라도 안 쓰면은
그게 가장 행복한 결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공직의 평가 기준을 좀 이렇게 완화해서 충분히 확보만 하더라도 다른 평가를 하지 않으면 여유 있게 좀 저희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뭐 병상이나 중환자실 이런 확보 등 생활 방역으로 전환 후에 대처도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의 특성상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접촉 차단이 필수적인데 앞서서 우리 이제 김원식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가 나들이 부활절 선거를 3대 변수로 뽑았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인데 이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좀 늘어난다는 얘기가 좀 앞서서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활절은 사실 교계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대구 지역의 교회 상당수가 한 363개 정도 이제 물리적인 예배를 본다고 하니까 이게 참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네. 것이죠. 이제 다른 지역도 아니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쉽고요. 또 이후에도 이 교회 행사가 좀 있다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잘한 부분들을 좀 공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온라인 예배를 하는데 형식들이 좀 다양화되고 있어요. 일단 신자들의 사진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 공간에다가 신자들의 사진을 놓고 예배를 보는 그것을 그대로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네. 보여주는 것도 있었고요. 또 각자 가정 예배를 보는 그런 것을 동영상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것을 교회에서 같이 또 틀면서 또 보여주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또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도 온라인에서 연합 예배를 하면서 젊은 층에 맞게 또 행사를 했었고요. 또 많이 언급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드라이브스루, 드라이브 인 그런 이제 예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차장 등에서 예배를 이제 야외 공간에서 하는 등 해서 대한 사회적 접촉을 줄이면서도 예배를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이디어와 방식들을 좀 공유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제 돌파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 얘기니까요. 뭐 저 교회 전체에 대한 지나친 비판은 좀 피하는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거 얘기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제 사전 투표가 끝났죠. 코로나19 탓에 투표소 분위기가 사뭇 달랐는데 투표소 현장의 방역 조치나 관리는 잘 됐다고 보시는지요? 또 투표 이후에 본인의 건강 체크도 좀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래서 어저께 마침 그 사전 투표를 하고 왔는데요. 네.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1m 간격 두기도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밀폐된 공간이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투표 그 진행 요원분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네. 환기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4월 15일에는 좀 더 투표 장소가 많기 때문에 밀집도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그 안내서에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어린이를 동반하지 말라라고 권해드렸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절대 어린이는 동반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투표 장소 이제 끝나신 다음에도 한 1, 2주 정도는 자기 건강 체크를 반드시 해주시고 실제로 이제 그 투표 안내 요원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그 안내 요원, 그 투표 요원이 그 발열이 발생돼가지고 그 투표소가 폐쇄된 적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아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할 수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투표소에서는 말씀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 같습니다. 네, 또 일주일 정도는 또 본인 건강 체크 필수고요. 또 유아 동반은 피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전 투표는 끝났지만 본 선거는 또 다음 주에 치러지죠. 이게 사전 투표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방역에도 더 신경을 쓰고 유권자들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율을 보니까 26.69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20대 총선과 비교해 보면 20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무려 14% 정도가 이제 증가했다라고 네. 볼 수가 이제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어제 현장을 이제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길을 늘려가지고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좀 뭐 이거는 이번 사례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또 전염병이 왔을 경우에는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모범 또 사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좀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간격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었다는 점이 좀 아쉬웠거든요. 왜냐하면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현장 지도에 관련되고 다음번에 좀 더 해야 된다. 특히 본투표 같은 경우 간격 조정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제 본투표는 투표소가 많기 때문에 약간의 분산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사전투표에 많은 분들이 사실 몰린 거지 제가 봤을 땐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투표 인원이 많이 늘린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서 향후에 사전투표소를 좀 더 전염병 상황 속에서는 많이 늘리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번에 좀 이렇게까지 많이 하실 줄 몰랐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열띠게 하셨고 또 주의와 어떤 공포감 속에서 하셨다는 점이 맞다고 저는 보게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향후에는 좀 더 투표소를 많이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또 본 투표에서도 이런 간격 조정이나 청결 문제들을 좀 세심하게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또 발열하시는 분들이 또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좀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이제 보도하는 것보다는 좀 사실의 팩트에 근거를 해서 보도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이 쓸데없는 불안을 좀 막고 또 투표일 저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당연히 필수겠죠? 네, 이제 사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투표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와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됐었는데요. 마스크 착용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못하는 건 아니고 따로 이제 분리해가지고 투표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마스크 여부에 따라가지고 투표율이 이제 방해받는 일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제 방역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 100명당 1명꼴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검사 덕분에 위기관리가 잘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20분 만에 코로나19를 판별할 수 있는 키트가 개발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 현재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마침 이제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빨리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다가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도 동시에 같이 검사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최근에 발표된 그 20분 이내의 그 검사 방법, 신속 검사 방법은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검사 방법인 이게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유전자 증폭을 해야 됩니다. 유전자 증폭을 하려고 그러면은 유전자를 이제 좀 쪼개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열을 해가지고 한 90도 정도 끓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사골국물 끓일 때 그 상온에서는 하얗게 기름이 뜨는데 끓이면 이게 기름이 녹아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유전자를 이제 증폭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끓였다가 식혔다 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상온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진 그 효소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상온에서 이제 유전자 증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법이 나와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소개했던 거고요. 네. 한국에서도 이제 그걸 활용하는 건데 이게 문제는 이제 이게 약간 키트 가격이 비쌉니다. 우리가 그 흔히 많이 국민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혈당 검사를 하실 때 혈당 검사를 이제 손가락을 찔러서 피를 내셔서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 검사의 가장 가격이 비싼 것은 기계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일회용 키트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가격이 약간 좀 비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보편화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면은 우리가 이제 바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20, 30분 만에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한 환자들을 진료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열이 나시는데 맹장염이 걸려서 오셨던 분, 이분이 코로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수술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맹장염 환자분이 응급실에서 코로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너 시간 정도 수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훨씬 빠른 시간에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를 감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들 진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물론 이제 보편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국내에서 진단키트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위 선양이나 수출 확대뿐 아니라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역 한류다라는 이제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가지고 외교 방식이 굉장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새롭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외교의 관점 자체를 바꿨다고 보겠는데 그 이제 두 가지 물품 때문에 하나는 이제 마스크를 통한 외교 있었고요. 또 이제 이번에 말씀을 하신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도 외교의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위기감이 이제 팽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애타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안보 동맹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런 의료를 통해 가지고 안보 동맹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쿠웨이트 같은 경우도 한국만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정도로 우호적이라는 것이고 또 긴급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뭐 중동 국가를 좀 우호적으로 뭐 이렇게 외교적으로나 안보 동맹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호기를 이제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가장 주목이 됐던 것이 바로 이 교민 송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 때는 이제 진단 키트 등을 갖다 주고 돌아올 때는 교민들을 태워서 오기 때문에 서로 이제 비용도 이제 절약하면서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모델이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모로코 교민 105명, 가봉 교민 4명이 입국하는 등 이런 어떤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외교의 전환도 보여주면서 우리 국민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대가 이제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핀란드에서는 진단 키트 요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직접 검체를 보내서 검사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고 그리고 국내 검사와 해외 검사를 함께 할 상황적 여건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번에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19 검사에 있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들은 굉장히 그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경쟁적으로 이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근데 그 우리가 이번에 그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공공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 그 고정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 역시 단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공공의료의 단점 중에 하나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라든지 그 검사량을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역시 공공의료 시스템이 많이 운영되는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진료량에 좀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유럽에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진료 대기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뭐 우리처럼 몇 시간 단위가 아니라 30일, 50일 이렇게 이야기 길고 검사 역시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담으로 빠르게 검사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이 이제 국내 업체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OECD 그 통계를 보면서 해석하는 방식을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OECD 평균에 맞추려고 그동안에 우리 병상이 많다, 과잉이다 해서 줄이는 방향, 진료량이 너무 많다 해서 줄이자는 방향으로 갔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좀 우리가 부족한 것을 올려주고 우리가 많은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도 있고 병원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점은 좀 키우고 부족한 부분을 올리는 그런 식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네, 계속해서 해외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상황이 정점 근처에 왔다면서 이 사망자가 처음에는 우려했던 10만 명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미국인 사망원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심장병, 암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사망률을 높이는 1위 원인이 됐다라는 건데 물론 뭐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BBC 같은 경우 미국 사망자가 이탈리아를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정점에 근처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전문가들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하루 사망자가 2천 명이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시신 수용의 한계까지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냉동 트럭이라든지 야외 텐트 같은 것을 활용하겠다 그랬는데 뭐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죠. 뭐 뉴욕의 이제 하트섬에다가 무용고자들을 그냥 땅을 파고 묻는 그런 장면들이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무용고자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영안실이 부족을 하게 되면은 이 하트섬에다가 이제 무용고자 아니고서라도 이제 매장을 하겠다 할 정도로 뉴욕 사태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것이죠. 네. 심지어는 이런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교도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재소자들도 일시적으로 좀 이제 풀어주는 그런 정책을 취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재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겉으로는 확진자가 꺾였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확진자가 꺾였더라 하더라도 뭐 3, 4개월
선거를 계속 가기 때문에 아마 이 어떤 재선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계속 통계를 적인 것을 우호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언론 보도 들이 좀 기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또 뭐 미국뿐만 아니라 긴급 사태를 선포한 일본의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일본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일본이 잘 정리가 됐으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할 모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옵션 중에 하나였는데 일본은 이제 중증 환자 위주로 치료를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감염 경로를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도쿄라든지 이런 중심 도시 중심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어저께도 확진자가 635명씩이나 나오고 누적으로는 6,896명 이제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의료 자원의 이제 한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많은 사망자가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환자실이라든지 의료 자원이 뉴욕 지역에서 특히 많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실 분이 못 하시니까 결국 숨을 못 쉬게 되시고 사망 환자가 속출하게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일본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의사회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당국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근데 일본이 잘 정리가 안 되면 이제 일본도 이제 중국이나 미국과 같이 많은 환자가 발생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랑 굉장히 밀접한 교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WHO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나라가 빨리 코로나19 상황을 국내 상황을 진정시킨 다음에 우리보다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합니다. 일본이 뭐 반드시 뭐 가깝고도 먼 나라이긴 하지만 이럴 때 위기 상황 때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미국과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초기 대응 덕분에 신규 확진자 수가 감염 경로 확인이 그 정부의 관리하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문제가 있는 것이 해외 입국으로 늘어난 자가 격리자들의 일탈입니다. 결국 정부가 이제 고심 끝에 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름이 안심밴드로 바뀐 것이 좀 눈에 띕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최대 9만 명까지 격리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가운데 이탈자가 생길 수 있죠. 지금 사법 당국에서는 한 74건 정도가 이탈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심밴드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전자팔찌, 뭐 손목밴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이 모든 이제 자가 격리자에게 부착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전자추적 장치 뭐 이런 용어까지 썼어요. 근데 이런 상황일수록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것이 낙인 효과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격리자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고 시민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 이제 치료를 해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목적인다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용어를 바꿔가지고 낙인 효과 비슷하게 좀 차별적인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낙인 효과를 하면 좀 그것을 벗어나고 싶고 같고 또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탈의 어떤 한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뭐 안심밴드라고 이제 지칭한 것 그리고 이 지침 어긴 격리자에 대해서만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은 유화적인 어떤 조치로서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이제 한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가 격리자를 또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실까요? 예, 그 코로나19가 이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적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안전하게 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분들도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뭔가 싼 것만 찾다가 사셨는데 지금은 좀 더 안전에 투자를 좀 하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은 내과 전문의 또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꼭 지켜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TBS